시흥을 빛낼 수 있는? 또 시흥을 빛낼 수 있는 스타 시흥의 아들.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 날씨가 좋구나. 날씨가 좋아요. 아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버,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공부장 물어봐주세요. 아, 당구장. 당구장!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할 시간인데 거기 다 당구장 다니면 소름 끼고 있으면 당구장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 가야지. 그럼 일단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네. 35살 김건우입니다. 가봤어. 그럼 앞에는? 저는 지금 현재 시흥시 당구장에서 소속돼 있고 학교는 소래초등학교 나오고 12살 김대현입니다. 선수란 얘기요? 당구 선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초등부 선수. 아, 초등부 선수요? 아, 네. 이야, 그러면 이제 둘 관계는? 아빠와? 아들. 이 친구가 너무 어린 나이에 당구를 쳐가지고 7살 때부터 큐를 잡았거든요. 와, 7살! 무슨 매력이 있어, 당구에? 당구 공을 맞추는 거 자체가 재밌었고 가서 일단 당구장 형들도 같이 놀아줬고 당구 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치는 거 같아요. 야, 그럼 그게 7살 때? 네. 대단하네. 근데 선수가 된 캐릭터는 웃겨요.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당구를 치다 보니까 같이 칠 그 비슷한 연령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빠 나도 내 동갑들하고 당구 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이야. 네, 그래서 제가 되는데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선수를 해야 된다. 선수를 해서 대회를 나가야지만 너랑 비슷한 그래도 또래 형들이나 당구 칠 수 있지. 일반 당구장에서는 너랑 비슷한 또래나 당구 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수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등록을 한다고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죠. 잘 쳐야 또 뭐 이렇게 심사 그렇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라기보다는 연맹에 일단 선수 등록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몇 번 그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 대회가 있어요. 그치. 대회를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대현이가 어쨌든 학교도 지금 다녀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연습할 시간은 좀 있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해? 평일에는 거의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어이구야. 주말에는 한 10시간 정도. 뭐 10시간! 아빠가 이거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재밌어서 연습도 하고 같이 게임도 치면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우러나서? 네. 이 당구가 세계대회만 있고 뭐 올림픽 이런 건 없고? 올림픽에는 없는데 2030년 정도부터는 아시안게임에 들어간다니까. 대현이가 딱 20살 정도 될 때. 우와! 그때 다시 아시아에 또 이렇게 금메달을 그렇죠. 갖고 올 수 있겠네. 네, 열심히 해야죠. 그게 이제 목표야. 그러면 그때 금메달 따면 아저씨 저기 잊어보면 안 돼. 그때 내가 저기 카풀에 대해줄게. 우리 그러면 대현이는 운동하다가 좀 힘들거나 약간 이런 슬럼프 같은 거 올 때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해? 슬럼프 같은 게 올 때는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만 쉬고 싶다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다음에 또 다 논 다음에 연습 다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치고 끙끙 앓거나 그러진 않네. 네. 굉장히 그건 현명한 방법이야. 그럴 때는 또 아빠가 그래 놀다 와 그렇게 해. 아니면 나 때는 말이야 운동할 때 그렇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저는 반대로 제가 먼저 그냥 하면은 친구랑 놀아라 먼저 얘기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놀다 와 괜찮아. 그럴 때 용돈도 좀 줘 주면서 그렇게 나가서 놀다 와 그래.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그렇게 내보내 어떻게 해? 용돈 챙겨줘. 이게 대현이가 약간 머뭇댔지만 그래도 훗날을 더 생각해서 바로 또 용돈을 더 받아준다고. 그러면 참 용돈을 뭐 받고 그럴 필요가 없네. 뭐 우승을 많이 했다면서.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에는 상금이 많이 걸려있지 않아가지고 없는 게 거의 대부분. 몇 번 정도 우승했다 그랬지? 5번. 전국대회도 나간 적 있어? 네. 우와, 7살에 당구 큐대를 처음 잡았는데 첫 우승은 언제 했어? 첫 우승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가만히 있어봐. 7살.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 아니야? 맞아요. 2년 만에 우승을 한 거야? 뭐 그냥 재밌게 놀다 와라 했는데 그 우승을 하더라고요. 와, 우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9살인데 그게 생각나?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야,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진짜 본능으로 이겼네. 천재네. 그러면 저기 이제 뭐 다 온 것 같은데 아빠한테 시흥이란? 제가 시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제 고향이거든요. 아. 대현이가 시흥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대현이가 제가 나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현이가 이제 점점 유명한 선수가 되면 전국대회든 세계대회든 우승할 때마다 가슴 한편에 이제 시흥시라는 그 마크를 달고 시흥시에서 그러니까 태어난 라이징 스타. 아. 시흥을 빛낼 수 있는? 아. 또 시흥을 빛낼 수 있는 스타. 시흥의 아들. 그렇죠. 우리 대현이도 같은 생각이야. 내가 시흥의 아들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는 모르겠어. 그게 의젓하네. 의젓해. 겸손하기도 하고. 우리 아빠 그리고 네. 대현이의 바람대로 2030년 아시안 게임에서 꼭 우리 대현이가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꼭 출전을 해서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길 바라게. 아이 아저씨도 응원할게. 대현이 화이팅. 시흥 화이팅으로 마무리. 대현이 화이팅! 시흥 화이팅!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변호사라는 내가 그놈의 망태니 더 이상 뒤치다꺼리 못하겠다. 선수는 아니야. 아, 네.